그동안 종선 씨가 했던 일들을 요즘 들어 큰딸에게 하나씩 전수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섬유 식초. 근데 그것도 풍미려지 않아. 그냥 내가 맨날 이 일들 갖다. 섬유 식초 천바지야. 어? 남인국에서 이것밖에 없어. 예. 오. 진짜 그 싫어. 직접 수확한 석류로 만든 식초를 비롯해 직접 만든 간장과 마늘, 소금, 물엿 등을 넣어 메밀국수 양념장을 만듭니다. 요즘 종선 씨가 양념장을 만들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 하정이 안 아프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거 쪘을 때, 아이고, 하정아, 나사라. 그런 자, 주문을 걸고 하면 재밌어요. 그녀의 간절함이 담긴 양념장이 완성됐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이게 진짜 이 양념장 하면 진짜 이게 제일 우리 생일들이에요. 40년 전, 엄마가 자식을 위해 양념장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딸이 제 자식을 위해 그 길을 걷습니다. 그 시가 남편 선화 씨. 뭐 어떤 게 있어요? 메밀. 메밀? 예. 우리가 이제 1년 쓸 거. 예. 가을에 준비하거든요. 가을에. 의령에서 재배한 메밀을 직접 구입해 메밀국수 반죽을 만드는 선화 씨. 메밀을 필요한 만큼 방앗간에서 그때그때 빻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수 반죽은 아버지와 아들의 몫. 매일 아침 반죽을 하러 식당 맞은편에 마련한 공간으로 갑니다. 반죽씨? 예. 여기서 반죽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국수 빼고 다 합니다. 메밀가루는 일주일에 한 번 방앗간에서 직접 빻아오는데요. 40년째 선화 씨가 지키는 철칙이죠. 반죽은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4:6 비율로 합니다. 메밀가루로만 반죽하면 찰기가 없어 밀가루를 넣어주는데요. 황금 비율을 알아내기 위해 고생도 많이 했죠. 뭐 메밀 많이 넣으면 반죽이 안 되고 또 밀가루 넣으면 또 거의 보기 싫고 몇 분 딱 하면 또 알거든요. 내가 옛날 손맛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보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40년 비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 동환 씨. 5년 전 자신의 꿈을 접고 내려왔는데요. 고민도 많이 했지만 가족 곁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형이 서울로 내려왔을 때 형은 진짜 내가 여기 왜 있나 이 생각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조카가 건강했더라면 전 안 내려왔을 텐데. 옆에서 힘이 되어달라는 누나의 부탁에 달려온 동생. 그렇게 종선 씨의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같은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남편 선화 씨는 면을 뽑을 때마다 손녀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텃밭으로 뛰어오는 상상을 합니다. 아내 종선 씨는 한 그릇 한 그릇 국수를 만들 때마다 소원을 빕니다. 하정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할머니를 볼 수 있길 말입니다. 그렇게 부부는 손녀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 오늘도 메밀국수를 만듭니다.